sun will shine and birds will sing there every day. I'm sailing away, and I hope that you remember me. It was fun. 안녕하세요. 벨기에 좋은 줄리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16년, 16년 차. 네, 제가 2004년도에 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벨기에인 아니까 좀 뭐 물론 저밖에 없어서 쉽게 단 그런 메달이지만 네. 경로 주로 많이 하셨었죠?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제일 많이 하게 됐던 게 아무래도 비정상이다, 너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보인다라는 뭐 잘 먹고 자산 법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기억이 나쁜 상에 나와. 네가 원하면 저도 좀 해주고 여기다 텐트나 쳐줄게. 알바이트 족보다 한참 후배죠. 정말 선배들 뭐 이다도시. 노래방 가시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예, 저희 그룹의 대표곡인데 예, 어수선하네. 예, 딱 저를 대표하는 단어죠. 안녕하세요. How do you feel about Korea? 라고 막 물어봤는데 저 아직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희 맨날 싸워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잊고 있었다가 우리 엄마가 이제 다르네. 우리 베개에서 진짜 이 법이 없다고. 다들 근데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냥 말이 많았대요. 말이 많았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친구들이 한국에 오나요? 아, 사실 이 친구 세 명이 약간 그런 방송 관련된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다들 약간 아티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세 명의 아티스트 온다. 한 세 명의 벨기에 아티스트 온다. 약간 이런 타이틀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피. 에이용 킹. 에이구나. 오바 우리스 클릭 히어 버튼 날씨가 풀렸으니까 봄이 왔으니까 또 새로운 친구들을 저희가 또 맞이해 봐야겠죠. 아, 호스트가 이렇게 기대가 또 많이 되는 적은 또 처음이에요. 본인 소개 직접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벨기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벨기에인 주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치. 주련이 되게 친한 친구인데 네.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소개용 선부터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주세 형이 지난주부터 얘기하더라고. 말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얼마나 말이 많길래 조심까지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줄리아. 벨기에는 이런 나라다. 뭐 자랑도 좀 해주시고. 뭐 요즘 제일 잘하는 거는 축구 아니에요? 와! 랭킹 1위니까. 벨기에 1위에요? 1위에요, 1위. 인정해주시네요. 아, 이거 우승? 뭘 우승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딱 자르네. 랭킹. 이탈리아가 몇 위죠? 우리 월컵 네 번 우승했기 때문에. 아 지금 이게 몇 위? 랭킹 항상 무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1위 했는데 보지도 않아요. 원래 랭킹 보는 나들이 잘 못 듣는 나라들. 이제 숫자 보는 거죠. 이탈리아가 지금 13위? 안해 13위. 안 못하네. 아예 대략적으로 감이 있죠. 신경 많이 쓰네. 맞네. 아 이번에 월드컵 때 2위 해서 아쉬웠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월드컵 무슨 2위예요? 나 지금 2위. 가운데서 피가 너무 아파. 나 지금 피가 너무 아파. 아 2위 했다 그러자. 2위 했다 그러래. 했다 그러자는 게 어딨어 2위. 하여튼 3위. 줄리안 씨 대본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아 얘기할 게 있었네요. 네 벨기에 무엇보다도 맛있는 데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벨기에 또 와플 유명하고 그리고 맞아. 스머프. 스머프도 벨기에. 스머프 벨기에예요? 맞아요. 와 유명하죠. 뭐 막 튀어나오네요. 재밌을 것 같고. 오프닝을 20분 딴 적은 처음이라. 일단 친구들 만나보죠. 귀가 그래. 너무 아프네요. 네. 친구들 만나보겠습니다. 약간 진짜 예술의 나라 느낌이 많이 나네요. 왜?
특별한 손님 먹을 건데. 꽝꽝이요. 어. 귀여워. 누구야?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우리 조카 울리스가 온다. 네 살짜리 울리스. 아 너무 귀여워. 야 세상에. 너무 귀엽다. 어머 쟤 너무 귀엽다. 쟤 진짜 좀 심각해. 인형보다도 너무 예뻐. 이제 저는 벨기에 안 살아서 이제 조카랑 같이 내가 보낼 수 있는 시간 좀 사실 이게 막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나는 이 그 내 조카하고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기대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어머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들아. 와 진짜 귀엽다. 어머 레오도 나와? 잘 먹어. 우리 엄마는 죽는다. 엄마. 와 진짜 귀엽다. 우리 가족이 거의 다 한국 왔거든요. 누나, 형, 엄마, 아빠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자끼리 울리스, 우리 메이 형. 아, 메이 형만 오고. 맞습니다. Alors donc je m'appelle Olivier Conradi, je suis le papa d'Ulysse et donc le beau-frère de Julien. Et le compagnon de Maël. Oh, 이제 잘생기셨네. 어릴 때 엄청난 인기 하셨다고. Donc je suis vidéaste. Je filme des débats, des documentaires, des concerts, une expo. Et je monte. Et ça fait 10 ans que je... La fonction exacte, c'est réalisateur. 감독님이시구나. 네.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Pour du théâtre ou de la danse. Et c'est comme ça que j'ai rencontré Maël. C'est en filmant un spectacle de danse orientale. Belly dancer인데 공연 보다가 반하셨어요. 오케이. 아, 너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직접 저는 가지고 왔어요. Ça va tomber, on va faire voler le truc. Ah ouais, non, c'est trop beau. On va enregistrer ce qu'on fait, hein. 와, 드론. 올리비에 s'en occupe beaucoup et depuis le début, après de passer du temps avec lui, et j'ai aucun doute qu'ils font ça bien. Oh, 엄마 없이 더. C'est des pandas. Tu sais que ça mange du bambou, les pandas? Ils mangent que du bambou. Et tu vas la manger, et c'est toi qui vas. T'es super, mon loulou. On adore voyager avec toi. Mon petit loulou. Une petite bouchée. Et tu manges. Il faut te que mourir de moi. Ah, alors voilà. N'attendez pas. On irait par là ou quoi? Aïko. Aïko. Peut-être là, ce sera plus simple. Ouais.
ingredients. Voilà, attention, c'est très sucré. Apparemment, ils sont déjà occupés. Apparemment, ils sont bien. Oh, 이분, 야, 이분 뭐예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키가 207. 와, 2m7. 아, 2m7이에요. 와, 이미 납치대 저때 갔을 거면은. 야, 와. 예, yeah, bonjour. Je m'appelle John John Mossou. Donc je suis habitant de Bruxelles. J'ai 39 ans. 오우. 네, oui, bien sûr. Presque avec obligation dans l'avion, je dois mettre un endroit où il y a de la, il faut que j'ai de la place dans les, ce qu'on appelle les sorties de secours. C'est le seul endroit où je peux mettre mes jambes. Qu'est-ce que hein? Bon. Ya, singada. C'est 정말 완전 연기자예요. 그러니까 연극도 하고 직접적으로도 연극도 쓰고 그래서 정말 이 자체가 아티스트예요. 대박. 내가 생각하는 유럽 예술가의 정확한 그 얼굴이야. 딱 예술가. Mais oui, moi comme je dis, je joue du corps parce que mon instrument de travail c'est mon corps. Donc ça. Je crois que je sais peut-être John. C'est ça parce que j'ai un prénom par mètre. Alors c'est John. 즉흥 연기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Vous allez voir, ça, ça va être un must. Sur le biche. Chers élèves, aujourd'hui, nous allons apprendre à chanter. Ah, franchement. Aujourd'hui et sur toute ma vie, depuis le plus longtemps. Des amis très proches au point que donc John est le parrain d'Ulysse. Ah, 대부예요. 그게 원래 종교적으로 있는 거예요. 대부하고 대모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혹시나 엄마 아빠 무슨 일 생기면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이제 찾은 건데 근데 그게 문화로 되게 오래 삼아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 대모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주로 대부는 아빠 친구. 맞아. 평생 가는 관계. 그 레오도 혹시 대부 있으세요? 대부 있죠. 아, 신기하다. L'idée du terme être le parrain, c'est être, c'est la personne de référence. Si jamais les parents meurent, c'est le parrain qui doit s'occuper de l'enfant et à emmener dans mon univers, à emmener dans un autre regard sur la vie que ne pourrait lui offrir son cadre familial à lui. C'est quoi? C'est dessiner un château. Unjun도 얘기 잘 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Oui, le grand. C'est la classe. Bonjour, je m'appelle Olivier. J'ai 38 ans. Je vis à Bruxelles. Parfois des films d'ONG. Je suis réalisateur documentaire. Là aussi. Je pense que c'est se rendre compte que c'est des codes culturels complètement différents. Et c'est ça qui est intéressant en fait dans le voyage, c'est de rencontrer des vraies personnes. Des rencontres incroyables avec des Coréens. Bonjour. Bonjour. Hello. Hi, hi, hi. Belgium. Oh, ouais. Il joue aux dames, non? Les dames, non, non, non. Jeu de Go? Moi, je suis pas sûr. Hello. 우는 시선도 다를 거야 아마 그런 관점이랑. And you're from here? Ah, yeah, yeah, I'm from Korea. Toujours énergique. Disons quelque part c'est une bonne grosse pile électrique, pas une petite pile électrique. On bouge. C'est quelqu'un qui aime bien, qui reste pas beaucoup en place, qui va être. Bonjour, venez. C'est toi l'eau. Énergie가 넘친다고 볼 수 있어요. Les gars, j'ai une pêche d'enfer. Le téléphone. C'est bon.
감독님들이랑 아티스트. Rappelez-vous que c'est Ulysse le centre du voyage, donc il faut faire avec lui et prenez-en soin évidemment parce que c'est clairement la perle de mes yeux et donc attention. 옛날에 이런 영화 있지 않았어? 뭐 새 남자와 아기 바보니 뭐 영화 있어요. 그런 영화 있지 않았어? 있어요, 있어. 엄마가 보면 난리 날 텐데. 아기 엄마. 아, 카카, c'est tu dois faire caca? Tu dois faire caca. 난 내 무거운 거. 아, 기대된다. 레고? 아니요. 레디? 아이고, 일단. 네. On fait un clap? Yeah. 아, 근데 이 플레이트 아셔. 너무 쉬운데. 오케이. 와, 트레디뉴스. Et donc les gars, on part en Corée? On part en Corée? Semaine prochaine? Corée quoi. Arrivée 17? On arrive le 17 au matin. 17 au matin. 3 chambres, 4 personnes avec Ulysse. Ouais. Ah, même bon, même bon. C'est même où, bon. Petit aperçu. Et là-bas. Hey. On part en Corée. Et là-bas. Hey. On part en Corée. Tu viens avec nous? Est-ce qu'il y a des phoques en Corée? Il n'y a pas de sépa. Tu vas avec John, Olivier et moi. On prend l'avion. L'avion. On n'est pas rendu, hein, les gars. On n'est pas rendu. On est sur 3 chambres, 5 lits, donc c'est parfait. Logement entier. Ah, non, là, tiens, oh. Peut-être que ça n'est pas le plus petit. Il y a un peu petit. Ah, c'est cool. Parce qu'il est dispo. Il n'est pas libre en Corée. Celui-là, il est dispo. Dans la recherche, il est encore dispo. Cool way, oui, fill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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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피기 시작합니다. 허리 뒤로 피죠. 재미없는데. 넘어가요, 이제. 아이고. On n'est pas rendu, hein, les gars. On n'est pas rendu. Il, I, Sam, Sa, O, Yuk. On n'est pas rendu, hein, les gars. On n'est pas rendu. Il, I, Sam, Sa, Chil, Pal, Kou, Chip. Et on est jusqu'à 10. T'es en train de compter. Super. Au taquet. Au taquet. Super. Au taquet. Mon pote. Ah, ouais. C'est le quartier. Donc, il y a le national. Fais-nous après un petit tour. Fais-nous après un petit tour. Location vélo, peut-être que si on loue des vélos, le temps d'arriver, louer des vélos, se lever le matin, et tout ça, si on prévoit un lunch. Cool time, là, aujourd'hui, cool time. Cool time, le mari. Cool time. On loue les costumes, on passe la journée en costume, on va voir le palais et tout. Mais non. Et si, parce qu'au début, ils étaient intrigués, ils arrivaient au truc, ils demandaient qu'est-ce qui se passe ici. C'est qui, mais Guido, quasi. Il m'a parlé d'un autre endroit. Ça s'appelle Wonju. Ouais. Il y a un musée San. C'est le musée de Wonju. San, ça veut dire montagne. Bonjour. 뻔한 그림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감독인데. Junchon, c'est un endroit justement où il y a un lac où on peut faire du vélo. Junchon, c'est ça, ouais. C'est bien pour la plonge dans le sud. Tu oui. On en remet un peu ton timing là. C'est ici. Ouais. Ça, ouais. C'est bien pour la plonge dans le sud. Voilà, jusque Bukon Hank Village. C'est des vieilles maisons traditionnelles. Waouh, tu es tout à l'heure, bonjour. Donc voilà, Bora Bora. C'est où? C'est où? C'est où? Je sais pas, c'est où, mais. C'était juste John John. Et voilà, on a un gagnant. C'est pas grave. Hein. Et Ulysse.
Il est Willis. Ah! Wow. 와. 아. 이렇게 귀여울 거야, 너? 와, 진짜 어. 심쿵했다, 진짜. Tu les mets dans le sac. Tu les mets ici dans le sac. Va? Et on met pas tout, hein. 심각하네. 장난감 챙겨야지, 그렇지? 자기 장난감. 오케이. Elle est pas avec nous dans l'avion. Elle est pas avec nous dans l'avion. Oui. C'est avec papa, John John et Olivier. OK? OK papa. OK papa. Super. Ça va dans une semaine? 지금은 괜찮은데 진짜 엄마 없이 괜찮을까? Allez, amuse-toi bien avec avec papa, avec parrain, avec Olivier en Corée. 아이고 비행도 신나네. 운전이 고생하네. 착하다 안 울고 순하다 그지.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